지금부터 불기 2562년 4월 27일 격파경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2 Thank you.
보파경 사경을 내가 여러 번 결석을 해가지고 그 사인해 놓은 거 보니까 2017년 12월 22일 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18년 들어가지고 1월, 2월 빠지고 3월, 오늘 3월이니까 3월 아 4월인가? 그러면 1월, 2월, 3월 세 번 빠졌네? 아이고 죄송해라. 그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빠진 건 내 제 잘못이니까. 그 몸 관리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것도 실력이에요. 몸 관리 잘하는 거. 몸 관리 잘못해서 병 나는 거 그거는 그만큼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자기 평소에 몸 관리 잘 해가지고 건강하게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것 그 큰 능력이고 재능이고 그래요. 어느 분야에서 살든지 간에 꼭 같습니다. 괜히 몸살 좀 하고 뭐 어쩌다고 가정생활 소홀히 하고 뭐 설거지 함부로 제대로 안 하고 청소 제대로 안 하는 거 그거 다 무능한 거예요. 그거 역시. 그 몸 관리, 아이고, 내 몸이 아파서. 몸 관리 잘못해서 몸 아픈 것도 그것도 무능한 거예요, 사실은. 이유 될 거 없어요. 법화경, 우리가 사경을 하면서, 여기서 뭐 법화경도 그전에도 강의도 하고, 또 이제 뭐 누차 이제,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이러한 시간을 인연으로 해서 또 각자 시간 따라서 또 기회 봐서 이제 사경을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는 그런 그 어떤 준비 운동 내지 밑거름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은 오늘 또 사경을 많이 해 오셔가지고 그 사인 하느라고 내가 팔이 아플 정도로. 사인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그 참 즐거운 비명이라 그런 것은 많을수록 저는 힘은 들어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경 시간을 이렇게 가졌음으로 해서 괜히 또 이제 법화경이다 무슨 금강경이다 또 어디 뭐 화엄경이다 또 화엄경 사경 책이 좋은 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경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또 뭐 붓으로 또 책을 매가면서 그렇게 또 사경하기도 하고 그건 또 자기 그 인연 따라서 능력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렇게 많이 발전했어요. 제일 눈에 띄는 건 사실 사경입니다. 다른 것은 뭐 그 일반적으로 듣기만 말고 듣기만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일어서서 한번 발표해보라는 것도 아니고 발표해보라 하면 뭐 다음 시간에 반으로 떨어져 버릴 거야 아마. 그 다음 날 또 반 떨어져 버리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예컨대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드러나는 것은 사실 사경이에요. 그래서 사경해온 것을 이렇게 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경수행도량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경수행도량이라고. 왜인고 하니 내가 사경을 해보니까 사경하는 것만치 수행이 잘 되는 게 없고 공부가 깊이 되는 게 없고 그래요. 그냥 읽는 것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사경하면은 읽고 쓰고 또 그 새겨보고 그 또 깊이 깊이 천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유도 깊이 하게 되고 또 어떤 좋은 마음에 드는 구절을 만나면 뭐 부시고 연필이고 딱 멈추고 그 한 구절 가지고 흥얼거리고 깊이 이제 그 어떤 깊은 뜻에 젖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경이 사경 수행이 최고 좋은 거라 그리고 정신이 딴 데 가질 않고
정신이 딴데 조금이라도 헷갈리면은 사경은 안 되거든. 사경은 뭐 틀림없이 글씨를 잘못 쓰게 되고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을 잡아두는 데 아주 제일 좋은 그런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사경수행도량이다. 또 사경수행공동체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병이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됐는데 아무튼 사경을 제가 제일 많이 이제 권장을 하고 금강경이나 다른 어떤 그 법화경에도 이제 저 뒤에 가면 있지만은 그 법사 가운데 그 수지 진다 독 읽는다 또 많이 읽다 보면 외우게 되잖아요 송 우리 관세음보살이란 말 외우죠 그건 어떻게 다행히 외워 그 다음에는 못 외워 범소유산 계시허망 그건 또 외운다고 그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워요 또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런 중요한 구절을 또 다 외워 그래서 수지 독 송 그 외운다 그 다음 뭐죠 서사 사경하야 그 다음에 위인해설 소개하고 설명하고 남을 위해서 그 어떤 뭐 인과법칙이 어떻다 또 뭐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다 뭐 자기 그 아는 대로 자기 소신대로 또 어디는 뭐 아예 다라이라 마 스님은 그렇게 아주 자비롭고 훌륭하시단다 이것도 다 그 사실은 위인 해설이야 사람을 위해서 해설을 소개해 주는 이야기고 법회를 소개해 주는 것도 그것도 위인 해설이고 다 그게 설법에 해당됩니다 설법 안에 뭐 설법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저 이웃 종교는 며칠 안 다니면 그 다음 바로 그냥 일어서서 설법하러 쫓아다니냐 1년도 안 가도 설법하러 쫓아다니는데 우리 불자들은 10년이 지나도 설법하러 못 다녀 그래 이제 저 오늘 어떤 그 저기 부산대학교 병원에 가서 이제 법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포교라 좋은 포교라 그래 뭐 사경책도 갖다 주고 권하기도 하고 환자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신도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불연을 맺어준다고 하는 거 이거 큰 아주 공덕이 되고 좋은 포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이제 근데 대해서 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남에게 나눠주기가 아까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점이 좀 취약한 점입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40페이지부터 할 차례인데 이게 이제 과목을 보면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저 앞에는 이제 진리를 등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해가지고 뭐 온갖 그 과보가 다 있고 무슨 뭐 개가 되고 뭐 여우가 되고 뭐 형이 그 형상이 아주 비루하고 뭐 그런 이야기 아주 흉측한 그런 게 이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뭐 곱추가 되고 하는 등등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하기를 꼭 그러한 과보를 받았어가 아니라 진리를 등진 사람들 인과의 진리를 등지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게 경전에 설명한 대로 뭐 곱추가 되고 뭐 벙어리가 되고 뭐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등진 사람은 진리를 등진 사람은 그 중에서도 한마디만 딱 이야기한다면 인과의 법칙 인과의 진리를 등지면은 모든 삶이 그렇게 꼬이고 잘못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런 내용을 이제 쭉 이제 해온 이야기인데 40쪽에 요거 한 줄 반을 일단 읽겠습니다 약견 불자가 지게 청결하되 여정명주하고 구대성경하면 여시진의
내가 위설이며 그랬습니다. 만약에 어떤 불자가 지혜청정이라 계를 가지는데 아주 청결하게 딱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뭐 원광법사는 세소 5계를 이제 설하기도 했지만은 대개 이제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5계라 5계. 살도 음망주 해가지고 뭐 그 계는 뭐 여러 번 받았고 또 보살이까지 대성 보살이까지 받아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덕과 질서,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도덕과 질서라. 윤리, 도덕, 질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저기 시내 이렇게 복잡한 거리에 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 야 여기 신호등이 없고 또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지키지 않는다면 이 많은 차들이 저렇게 쌩쌩 달리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 교통신호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법규를 지키니까 그 많은 차들이 가도 무사히 잘 가고 막히지도 않고 다 섰다 섰을 때 쓰고 갈 때 가고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차들이 슬슬슬 시간 되면 다 풀린다. 인생사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계율입니다. 계를 가지고 청결하게 가지는 일을 보되 여 정명지라. 얼마나 이 사람은 질서정연하게 착착 제대로 지키는 거 하면은 밝은 깨끗하고 밝은 구슬과 같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그 깨끗하고 밝은 구슬이 세상에 있다면 그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아주 두드러지죠. 그 구슬은 아주 특별하고 두드러집니다. 그래 우리 불자들이 예를 들어서 윤리와 도덕과 질서 이런 것을 잘 지키면은 어느 모임에 가도 어디에 가도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만 했는데 몇 년 만에 동창회가 열렸다. 가서 착 동창회 갔는데 그 인품이 딱 그냥 영 다르게 보이는 거야. 인품이 영. 그게 이제 정명주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계라도 제대로 지키고 질서 잘 지키고 예의 잘 지키고 인사 깍듯이 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아주 예의를 잘 지키고 인사 잘 제대로 하고 그러면 딱 돋보일 거란 말이야. 정명주와 같다. 밝은 구슬과 같다. 밝은 구슬이 세상에 이제 있으면 그 빛나기도 하고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고 값져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구대성경 하면 대성경을 구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위설이니라 이에 가히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법화경을 설해 줄지니라 그런 말인데 구대성경이라 이 저기서 법화경은요 대승불교 운동 선언서다 내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유마경이 또 그런 그 역할을 해요. 유마경이 그렇고 법화경이 그렇고 화엄경은 뭐 운동 선언서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그냥 완벽한 대승경전의 그 표본이고 법화경이 역시 그렇고 또 유마경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유마경도 소화엄 그런 말을 해요. 작은 화엄경이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대승경전 중에 이제 아주 손꼽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사님이 유마 거사님이 나와가지고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그 소견 막힌 그런 아주 그 소승적인 그런 그 사고들을 전부 두드려 부시고 깨고 그것을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그 쫙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참 유화경이 아주 뛰어난 경전이죠. 법화경도 역시 법화경 더하고 또 거기서 한술 더 뜨는 것은 화엄경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대승경전, 소승경전 또 소승경전 하면 소위 초기 불교
근본불교라고 하고 내가 여기서 자주 언급하죠.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하고 그 다음에 선불교 이 세 가지 불교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무슨 뭐 무슨 호국불교니 기복불교니 그런 거는 빼고 크게 불교를 셋으로 나누면은 근본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근본불교는 소승불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선불교가 있어요.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이제 선법을 이제 펴면서부터 선불교가 그게 마치 도교하고 아주 그게 그것도 공통점이 많아. 그래 가지고 아주 축적합적으로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불 그 저 신선도 같은 그런 그 내용들이 아주 다분하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선수행의 어떤 그것도 아주 다분하고 그래서 그게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선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그래서 소승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법화경 같은 데는 선불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없고 다만 이제 소승불교, 소견 좁은 그런 그 가르침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부처님 열반 이후 한 500년 되기까지는 이제 그런 아주 그 말하자면 불교는 불교인데 말하자면 크게 대승적이지 못하고 대승적이지 못하고 아주 소견 좁은 그런 나만 생각하는 그런 불교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부처님의 본심이 아니다. 본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본래의 뜻으로 우리가 다시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하고 일어난 것이 그 용수보살이라든지 마명보살이라든지 뭐 천친보살이라든지 이런 이들이 대보살들이 그렇게 크게 부처님의 근본 취지를 드날린 것이 대승불교 운동이고 그때 이제 많은 경전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승경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초기불교 지금 우리나라에도 초기불교 근본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 많이 이제 광고를 하긴 하지만은 참 대승불교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허점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허점이 그렇게 많고 소승불교는 그래 부족한 불교예요. 내가 늘 비교를 하죠. 그 소승불교는 말하자면 유선전화와 같은 것이다. 우리 초기 유선전화 뭐 그와 같은 것이라면 지금 대승불교는 스마트폰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옛날에 그 유선전화는 단순하게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은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야. 심지어 은행일까지도 그 스마트폰까지 다 하는 거야. 세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어. 근데 아직도 옛날 2G폰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더 이상 자기 발전을 기대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그냥 소승으로 살아도 좋다 이렇게 해서 뭐 살면은 어쩔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과보를 받는고 하니 저기 시골에 아주 벽촌에 태어나는 그런 과보를 받습니다. 왜냐? 나는 막 이렇게 살아도 좋다. 그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태어날 때도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벽촌에 태어나가지고 외롭게. 막 외로운 것도 좋다면 할 수 없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현대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차이는 그와 같은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경전에 구대승경 했잖아요. 대승경을 구해서 읽어야 돼. 절대 소승경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대승경이 없다면 모르지만은 대승경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법화경을 알고 화엄경을 안 이상은 법화경을 공부하든지 화엄경을 공부해야지 그 외에 다른 소승경을 그 공부해가지고는 괜히 같은 시간 그 허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해가 이 법화경을 설해야 된다. 법화경은 너무 아주 뛰어난 경전이고, 거기는 소승경에는 한마디로 법화경과 차이점은
부파경은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은 부처님이다 이런 그 사상이라면 소승경계는 부처님은 오직 석가모니 한 분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상입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여기까지 이제 쓰시겠습니다. 약견 불자가 지게 청정하되 약견 불자가 지게 청정하되 지게 청결하되 여 정명주하고